Always speak classic. 안녕하세요. 크래시TV의 크래시입니다. 지난달에 이달의 추천템이라고 해서 제가 콘텐츠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유익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달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달의 추천템이라는 콘텐츠는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 브랜드에서 선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봤을 때 그 중에서 이건 진짜 추천해드릴만 하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말 그대로 이달의 추천템이기 때문에 오늘은 10월 한 달 동안 구매를 했거나 선물을 받았던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광고 의도가 있는 제품은 전혀 없고요. 전 제품 모두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후디죠. 후디 호텔 세리토스 캘리포니아라고 써있는데 이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컨셉이 좀 재밌는 게 LA 외곽에 한적한 마을인 세리토스의 편안하고 평화로운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호텔 세리토스라는 가상의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굿즈와 패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선보인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전개되는 브랜드입니다. 노커스의 박재현 대표님이 요즘에 이런 원말웨어 같은 캐주얼 룩을 좀 많이 입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브랜드의 옷이 핏이나 퀄리티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좀 해봤어요. 저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후디 블루 컬러를 구매를 했고 원래 가격이 109,000원인데 할인을 할 때 샀어요. 그래서 8만 얼마에 샀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1, 2, 3 이렇게 써있는데 2를 샀어요. 2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5 사이즈 정도 됐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평일에 보통 미팅이랑 촬영을 많이 하니까 셔츠나 수트나 이런 포멀웨어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 로다주 형이 말한 대로 퀄리티가 이제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마감이 좀 되게 좋고 그리고 입었을 때 핏감도 되게 좋습니다. 어깨가 너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뭔가 타이트하면은 이 후디 특유의 그런 편안한 느낌이 없는데 딱 편안한 핏이 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포틀랜드나 호텔 세리토스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구가 써있는 맨투맨이나 후디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기후나 여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았어서 저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라고 써있는 걸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미 입고 계셨더라고요.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뭐 그만큼 이제 퀄리티 좋은 옷을 제작을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서 편하게 입으실 만한 후디나 뭐 맨투맨 스웨트셔츠나 트레이닝 셋업을 찾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좀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아마 남자 유튜버 중에서 이 브랜드를 리뷰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렌 카민스키라는 이제 호주에서 유래된 브랜드인데 뭘 파는 브랜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모자가 들어있죠. 헬렌 카민스키는 뭐 요즘은 옷도 만드는 것 같던데 밀짚모자 같은 이런 모자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당연히 뭐 제가 쓰는 모자는 아니고 10월에 이제 우리 트위티님 생일이 있어요. 트위티님의 생일 선물로 구매를 하게 된 헬렌 카민스키의 뉴포트 멜란지 컬러 모자입니다. 턴업 브림에 리본으로 디테일을 준 디자인이고요. 라피아 소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밀짚모자 같은 재질이에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다 따서 만드는 그런 브랜드이고 챙을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려서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여름에 되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의 모자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태국 여행을 갔을 때부터 트위티님이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산다 만다 하다가 이제 이번에 트위티님이 이제 갖게 됐어요. 이게 가격은 30만원이거든요. 생일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생일 쿠폰이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VIP 등급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추가 할인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얼마에 산 것 같아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 정도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훨씬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 여자친구분 뭐 생일이나 기념일 선물을 하다 보면 이 소재가 고갈라거든요. 예전에 저희 클래시TV에도 여자 선물 추천 컨텐츠를 해서 막 다 다룬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교제를 하시다 보면 다 사준단 말이죠. 명품 백까지 가기는 좀 아직 애매한 단계인데 30만원대 정도에 좀 사줄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싶을 때 요게 괜찮아요. 뭐 저희는 이제 생일이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초겨울에 구매를 했지만 여름에 이제 생일이나 기념일이 있을 때 꼭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미리 보여드리게 됐어요. 다음은 요즘 정말 중요한 필수템이죠. 마스크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이제 계속 길게 유지가 되면서 이 마스크를 정말 이것저것 많이 써보시게 되면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취향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쓰고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취향이 생겼습니다. 아에르라는 브랜드의 마스크예요. 저한테 남아있는 게 그레이랑 그린 컬러가 있고 네이비를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주도 영상을 보시면 저랑 트위티님이 둘 다 네이비 컬러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남성용 사이즈로 사가지고 트위티님한테는 좀 큰데 그거를 제일 많이 써가지고 지금 네이비 컬러는 다시 주문을 한 상태이고, 또 다른 컬러는 브라운, 퍼플, 핑크, 아이스블루, 베이지, 네,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사이즈는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고,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미디움 구매를 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생긴 게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브랜드 측에서는 트리플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라인이 숨쉴 공간을 확보를 해줘서 숨쉬기가 편하대요. 제가 이걸 오늘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를 착용을 하면 숨쉬기가 굉장히 편해요.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유산소랑 무산소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트레드밀을 뛸 때도 이걸 쓰고 있으면 숨이 거의 안 차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좀 새 부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얼굴이 작아 보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리뷰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 건데 저자극 원단을 써가지고 자극이 없대요. 그런 거는 막 다른 마스크에 비해서 뭐 엄청 특출나게 자극이 없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 실내용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의 원천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아, 세 번째가 또 있다.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밴드가 장시간 착용을 해도 귀가 안 아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면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있어도 귀가 안 아픈 것도 되게 좋았어요. 소소한 마스크지만 좀 추천을 해드려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 가격은 하나에 한 980원, 990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스크를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사다 보니까 몰랐는데 요즘에 마스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되게 비싸진 거라고 하던데 저는 이 980원, 990원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본인의 마스크 취향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향수입니다. 이번 달에도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향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게 요거였어요. 딥티크의 리미티드 에디션 르 그랑 투어 오드 뚜알렛 교토 100ml고요. 가격은 24만 5천원입니다. 브랜드 런칭 60주년 기념 향수래요. 르 그랑 투어라고 해가지고 60년간 딥티크의 창립자들이 전 세계 도시를 돌면서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지의 후각적인 추억을 재현한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도시들은 총 5개가 있는데 프랑스의 파리랑 이탈리아의 베니스, 그리스의 밀리에스, 아시아에서는 이 교토, 중동에서는 비블로스, 이렇게 5개 도시예요. 이 향수뿐만 아니라 향초랑 방향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이 되게 인상 깊게 돼 있었어요. 딥티크의 창립자인 데스몬드라는 분이 직접 디자인한 일본식 보자기에 쌓여져서 그게 또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보자기도 되게 감각적이고 예쁘고 이 향을 맡으면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잘 표현해 놓은 보자기예요. 향은 진짜 좋아요. 이게 처음에 딱 뿌리면 공감하실 텐데 후추 향이랑 되게 알싸한 느낌이 나는데 고추를 엄청 많이 말리는 곳에 가보신 분들은 그 향이 나요. 일단 그게 이제 처음에 좀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미 향이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미 향이 정말 잘못 쓰면은 싸구려 향수 느낌이 날 수 있는 향이거든요. 근데 이 장미 향은 달콤함이 전혀 없고요, 동양적인 느낌이 엄청 크게 납니다. 화원에 있는 아니면 이제 가든에 있는 그런 되게 정돈된 장미향이 아니라 진짜 그냥 야생에 피어있는 장미들 있죠.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장미향이에요. 장미향이 지나가고 나면 베티버 특유의 얼씨한 향이랑 그 스모키한 인센스 향이 같이 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절 가보신 분들은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처음에 맡았을 때는 오미자차 같은 알싸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 위주로 났었는데 이게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향이.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뿌리고 다니게 됐습니다. 평소에 딥티크 좋아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또 선물 받은 제품인데 제가 요즘 또 많이 입고 다녀서 또 다른 영상에 올라왔을 수도 있거든요. 바스통의 123 야상입니다. 컬러는 올리브 컬러이고 정핏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제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하는데 바스통 측에서 저희 채널을 잘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 야상도 이제 클래식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야상을 제가 되게 많이 입어봤거든요. 착용감이 보통은 엄청 억세고 거친 그런 느낌이 있고 딱딱하다? 그게 오히려 이제 체형 보정 효과도 있고 각이 좀 잡힌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게 너무 억세면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바스통의 야상은 입었을 때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좀 손이 많이 가고, 디자인 자체도 미군이 착용하던 M43 그 필드 자켓을 복각을 해내서 베이직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어디에도 매치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바스통은 매니아들이 좀 많은 브랜드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치프레이즈가 심볼 오브 퀄리티예요. 이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정말 이 퀄리티가 손꼽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이나 품질 같은 게 되게 좋은 편이고 이 허리에는 또 이제 끈이 있어서 이 허리 라인을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야상 같은 경우에는 막 입어도 되잖아요. 좀 오염이 돼도 상관없고 잘 해지지 않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갖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어떤 특정 브랜드를 추천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 야상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들고 와봤어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427,000원. 바스통 제품들이 보통 가격이 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연남동이나 아니면 도산대로에 또 바스통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입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하셔도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딥디크랑 바스통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받았지만 리뷰 의무는 없었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광고 의도 없이 후기를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들이 선물 추천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세무사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되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집에 집들이 겸 이제 트위티님이랑 같이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물을 뭘 살까 하다가 요걸 샀습니다. 드론기의 토스터예요. 품번은 CTOV2003BG. 백화점에서 한 16만 얼마에 구매를 한 것 같고 일단은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신혼 초기에 토스트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토스터가 진짜 필수품이었는데 근데 왜 하필 드론기냐? 드론기는 정말 예쁩니다. 클래식한 감성이 있고 만약에 사용을 안 해도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정말 예뻐요. 그래서 주방에 어떤 인테리어 컬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주방 같은 경우에는 오트밀색이랑 아이보리색, 베이지색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컬러에 맞춰서 선물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토스터 같은 경우에는 6단계로 굽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통합 전기 제어 시스템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빵이 얼었을 때도 재가열을 하는 게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부스러기 받침대가 따로 있어요. 토스터 같은 경우에는 부스러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밑에 것만 딱 빼서 털어주면 청소도 되게 간편하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탈리아 특유의 그 우아한 디자인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토스터를 사용을 하실 때 뭐 타사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그 스테인리스에 보통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한번 구운 다음에 첫 번째 식빵은 버려야 된대요. 또 안 좋은 물질이 빵에 묻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꼭 처음에는 버리고 두 번째 식빵부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귀한 분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집들이 선물로 드론기 괜찮습니다. 이번 달에 설명 안 하기엔 좀 아쉬운 거가 두 개가 더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크리스마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페이스 타올이에요. 곽휴지처럼 뽑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샤워나 세수를 하셨을 때 얼굴에 물기를 닦아주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제가 또 이제 마스크 쓰는 부위 위주로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스크 때문인지 아니면은 면도 때문인지 아니면은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이제 얼굴에 물기를 닦잖아요. 근데 이 수건에 있는 세균 때문인지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도 한번 바꿔보고 면도도 좀 안 해보고 또 이제 면도를 하고 나서 자극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수건까지 써버리면 수건에 있던 세균이 이제 또 침투하기가 쉬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수건을 안 써보고 있었어요. 근데 수건을 안 쓰는 게 물기가 있는 채로 막 되게 오랫동안 건조를 시켜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게 이 페이스 타올이에요. 수건처럼 매번 빨고 개고 번거로움이 좀 없다는 게 장점이고 뽑아보면 100% 고급 순면으로 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 물티슈가 마른 느낌인데 그거에서 조금 더 면 느낌? 그래서 얼굴을 이제 닦을 때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너무 조그매. 제가 얼굴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이제 얼굴을 닦기가 조금 불편해요. 옆으로 길어가지고 이렇게 수건처럼 닦았으면 좋겠는데 좀 감질만나게 닦아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또 이제 여기서 환경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것도 또 알아봤는데 이게 매립을 했을 때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가공 방식도 친환경이라고 하고 확실히 그 위생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트러블 같은 게 좀 많이 생기시는 분은 저처럼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건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말씀드리면 새 갑을 한 번에 샀는데 12,000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갑에 한 4,000원 정도 되겠죠. 이게 4,000원인데 80매가 들어있으니까 하나에 50원? 네, 50원입니다. 가격도 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좀 작다, 그것만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너스는 이건 진짜 좀 여러분들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 큰 고민이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이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나 오래 앉아서 촬영을 할 때 목이 너무 아프거나 답답해가지고 계속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목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점점 안 좋아지고 호전이 안 돼서 아예 정형외과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제가 일자목이래요. 그게 좀 원인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베개를 바꿔보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베개를 계속 바꿨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썼던 베개는 이 시몬스에서 나오는 뷰티레스트라는 베개가 있어요. 뭐 그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크고 엄청 푹신하고 되게 편한 베개가 있어요. 아직도 트위티님은 그 베개를 사용을 하는데 그 베개를 베면서 일단 목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잠을 자니까 더 목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에 템퍼에 오리지널 베개가 있거든요. 메모리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목을 딱 대고 이렇게 자는 그런 베개예요. 그걸로 바꿨더니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그걸 베고 자다 보니까 이게 또 적응이 됐는지 또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구매를 한 게 이겁니다. 닥터 바르미라는 브랜드의 베개인데 이제 이거는 커버가 있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에 이제 굴곡이 있어요. 여기가 더 많이 튀어나오고 여기는 이제 아예 꺼져 있고 그래서 벨 때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베개들보다 좀 메모리폼 느낌인데 훨씬 딱딱합니다. 경추 베개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던데 이 경추 부분을 딱 받쳐줘서 요즘에 이 베개를 쓰고 난 뒤에 목이 엄청 좋아졌어요. 앞으로 이제 몇 달 더 베면은 훨씬 더 좀 목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이 확 파여있잖아요. 그래서 정자세로 자시는 분들은 되게 편한데 옆으로 돌아놓아서 자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돌아놓을 때마다 좀 불편한 느낌이 아직은 있습니다. 적응이 되겠거니 하는데 그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의 선생님이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비싼가? 뭐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까지 해서 8만 얼마 주고 산 것 같거든요. 베개치고는 좀 비싸다. 근데 저처럼 목이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거슬리고 너무 이제 아픈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7개의 제품을 소개를 드렸네요.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내돈내산으로 진짜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은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것들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나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씩만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분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11월 한 달도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올 베스트.